나스의 갈라파고스. 갈라파고스. 아, 갈라파고스. 내가 80세 할리가 돼도 얘는 포기 못하겠다. 눈썹은 탈색하면 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 약간 그런 샤머니즘에 되게 혹하거든요. 지금 관상이 바뀐다는 순간부터 힘쓰면 돼.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터득한 이후부터 이거 없으면 겨울에 못 살아요. 단종시키면 안 돼요. 이거 지금 라이브 아니죠? 나도 반장 고민할 거네. 신기하다. 안녕하세요, 아락입니다. 자, 제 영상에 최다 인물이 등장을 했어요. 브이로그 빼고는 이렇게 세 명이 등장한 게 처음이긴 하거든요. 근데 한 분이 오늘의 드레스 코드를 못 맞추고 오셔가지고 조금 슬프기는 하거든요. 오늘은 저희가 전부 다 에뛰드 뷰티즌의 멘토와 크리에이터 출신으로서 자, 오늘 에뛰드 제품들 본격 영업을 해보려고 하거든요. 일단 자기소개 먼저 해주시면 될까요? 제가 먼저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뷰티즌 멘토로 활동했었던 터리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드레스 코드 아주 합격. 아, 그럼요. 안녕하세요. 저는 뷰티즌 8기로 활동하고 있는 박여름입니다. 오! 1등 했다고요? 미쳐버린다. 어떻게 에뛰드 뷰티즌 우수자 있습니다. 1등 하셨는데 저 무슨 근데 핑크는 어디 있어요? 펀치라도 보여주세요. 그래서 에뛰드 제품을 하나씩 소개를 해보려고 하는데 너무 뻔한 제품들 소개하면 재미없잖아요. 그래서 카테고리별로 자신 있는 거 소개해볼까요? 좋아요. 저는 아마 이제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고 이제 몰랑이 분들 중에서 또 제 영상 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간단하게 좀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제품 설명해드리자면 동년배 재질이에요. 아, 라떼 재질? 네, 라떼 재질. 또 에뛰드가 무궁한 역사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학생 때부터 썼던 제품들이 아직도 판매되는 제품들이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지고 온 제품들 한번 소개를 먼저 해드리자면 먼저 제가 되게 건성 피부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두 가지를 추천해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에뛰드 글로우온 베이스고요. 여기 종류가 몇 가지가 있는데 저는 오일 볼륨을 진짜 좋아해요. 베이스나 파운데이션이나 쿠션 깔 때 약간 뭐랄까 광채를 좀 넣어주기 때문에 뭔가 되게 찰싹 붙는 느낌? 근데 전 건성인데 이거 쓰고 세미매트한 제형을 쓰면은 건조하지가 않더라고요. 속 건조가 좀 잘 잡히는 느낌? 엄청 예전에 출시되지 않았어요? 엄청 옛날. 그쵸? 나 학생 때도 있었던 그러니까, 것 같아요. 이거 아직 있어. 뭔가 눈가나 입가 주변 잘 뜨시는 분들한테는 이거 너무 추천드리고 싶고 이게 약간 오일 볼륨이라 그래서 너무 기름진 느낌 날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생각보다 되게 산뜻하거든요. 그래서 좀 건조한 부분에만 이렇게 소량으로 발라주시면 너무 좋고 네? 조금 비슷한 계열로 가자면 요건데 사실 전 이걸 진짜 좋아해요. 이거 뭔 줄 알아요? 몰라요. 이게 림프 광채 볼륨어라고. 림프 광채 볼륨어? 이것도 진짜 오래된 거거든요. 맞아. 근데 이게 최근에 이렇게 케이스가 리뉴얼이 됐어요. 그래서 되게 예뻐졌거든요. 요건 조금 더 쫀득한 느낌. 그래서 이렇게 펴바르고 나면 되게 얇은 프라이머를 씌운 듯한 느낌인데 피부가 갑갑하지 않고 다음 단계에 바르는 쿠션이랑 파운데이션을 진짜 찰싹 달라붙게 해주는. 그래서 완전 화잘먹. 어? 그죠? 약간 실키하면서도 쫀득쫀득하네. 맞아요, 맞아요. 근데 이걸 싹 흡수하고 나면은 약간 은은한 속광 나는 느낌으로 표현을 해줘가지고 그 위에 아무거나 발라도 다 잘 먹어요. 오~ 저 이거 진짜 진짜 추천드립니다. 저도 동년배 재질로 이전에 에뛰드에서 픽스앤픽스 라인 다들 맞아요. 알아요. 알아요. 그거를 정말 잘 썼는데 이게 좀 단종된 지가 좀 됐어요. 근데 제가 여기 T존이 좀 유분 뿜뿜 나는 편이거든요. 그런데 저는 가루 타입은 이 컨트롤하기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이런 팩트 타입을 완전 좋아하는데 겨울철이니까 딱 T존 부위만 딱 발라주면 확실히 유분 잘 잡아줘가지고 이거 너무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는 기름종이 팩트입니다. 그래가지고 좀 지성분들이거나 저처럼 T존에 유분 뿜뿜 꾸미신 분들은 이거 가성비도 좋고 이거 이렇게 퍼프랑 뚜껑 되어 있거든요. 이게 또 은근히 아 위생적으로 네. 쓰는 거 근데 저는 솔직히 퍼프는 쓰지는 않고 집에 있는 브러쉬로 쓰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거 앞머리 톡톡하게 해도 굉장히 좋고요. 얼굴 잡기에도 좋아가지고 이거 완전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이거 소개를 해드리려고 저는 오늘 이걸 가지고 왔어요. 저도 처음 봤어요. 저는 이거 진짜 좋아하거든요. 그치, 이거 유명하잖아요. 더블 래스팅 쿠션 글로우인데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세미 글로우 제형의 약간 시초라고 생각해가지고 저 이거 출시하고 계속 쓰거든요. 이게 왜 좋냐면 쿠션이 사실 우리가 스킬이 필요하는 게 아니고 막 발랐을 때 그냥 잘 먹는 게 진짜 좋은 거잖아요. 이게 딱 그렇거든요. 그래서 그냥 대충 스킨케어 하고 이거 막 두들겨 발라도 되게 피부가 예뻐 보이고 뭔가 너무 글로우한 거는 싫은데 그렇다고 너무 매트한 것도 싫다 하시는 분들께는 이거 진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게 생각보다 컬러 베리에이션도 되게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테스트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에뛰드 하면 떠오르는 건 색조잖아요. 그렇죠. 색조 중에서 아이섀도우 자신 있는 것들. 아이 쪽으로. 근데 여기 두 분이 똑같은 게. 아, 진짜 나 너무 저희 짜고 친 거 아니고요. 저희 짜고 친 거 아니고요. 에뛰드의 지시도 없었거든요. 근데 진짜 너무 소름 돋게 이렇게 똑같이 나왔어요. 제가 요거 에뛰드 뷰티즌 활동을 하면서 되게 다양한 섀도우 팔레트를 받았는데 이거 미션 받았을 때 정말 너무 행복했다라고 해야 될 정도로 너무 좋았는데요. 이 배역구 보라꾸. 네, 배역구. 배역구랑 여기 핑카이브 에디션으로 출시가 된 라인입니다. 일단은 제가 봄라이트예요. 그래서 가끔씩 이런 좀 음영인 브라운 메이크업을 하고 싶은데 자칫 좀 붉은기가 많이 들어가면은 또 촌스럽고 또 너무 딥하면은 또 너무 노숙해 보이고 그 적절한 게 필요했는데 에뛰드에서 딱 이렇게 귀여운 배역구와 함께 출시를 해줘서 이거 너무너무너무 잘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핑크 컬러를 써야 되는데 너무 흰기가 낭낭하거나 아니면 너무 쿨 핑크로 치우쳐지지 않고 살짝 미지근 톤이라고 하죠. 저 이거 이렇게 두 조합을 제가 섞어가지고 화장을 많이 하거든요. 언니 이거 처음 봤는데 이쁘다. 네. 진짜 예뻐요. 너무 예뻐요. 이거 리뷰하고 나서 진짜 에뛰드 이제 다시 제대로 섀도우 각 잡고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생각하고 있었어요. 완전 추천. 그리고 이거 이쁘다. 생각보다 괜찮다. 그리고 이 두 팔레트의 가장 큰 장점은 쉬머가 진짜 예뻐요. 진짜 백화점 컬. 아 진짜로? 응, 쉬머가 진짜 예뻐요. 약간 그 습식 같은 느낌으로? 맞아요, 맞아요. 이제 또 제가 또 동년배로서 에뛰드 하면 또 빠질 수 없는 게 싱글 섀도우 아니에요? 근데 싱글 섀도우가 최근에 리플레이 컬렉션으로 나왔어요. 그래서 모델도 샤이니였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제가 여쿨라지만 사실 제가 미지근한 걸 좀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저의 이렇게 조합 세 가지를 가지고 왔는데 먼저 요거는 사실 뭐 이름도 이름인데 진짜 컬러가 예뻐요. 이게 미스터리 베이스거든요. 약간 사심 들어간 거 아니에요? 사심은 90% 들어간 거예요. 사심 90%. 미스터리 베이지. 미스터리 베이지. 이게 진짜 예쁜 게 눈 위에 깔기도 예쁜데 이거 애교살에 바르면 진짜 예뻐요. 그냥 진짜 막 발라도 예쁜 애교살? 진짜 예쁘고. 이름 절대 아니었지. 절대 모르지. 오늘 이거 영상 보신 분들 절대 못 잊어요. 미스터리 베이지만 생각난다. 이제 영상 끊으면. 진짜 휘뚜루마뚜루 바르기 좋은 애교살 제도 미스터리 베이지. 그 다음에 이게 출시되자마자 바로 품절됐더라고요. 이거 뭐냐면 단독 주연 안겠고. 이것도 애교살에 바르면 되게 예쁜데 이게 약 그 미스터리 베이지보다는 조금 화이트시해요. 그래서 진짜 이거는 애교살 좀 존재감 있게 뿅뿅하고 싶을 때 이거 쓰고 미스터리 베이지는 좀 은은하게 데일리하게 쓰기 좋다. 그래서 이렇게 두 개 애교살용으로 가지고 왔고 그 다음에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이거 뭐지 이름이? 쿨타는 쿨핑. 요거는 새로 나온 건데 예쁘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섀도우보다 블러셔로 했을 때 진짜 예뻐요. 그러게 약간 블러셔 컬러네. 오늘 잘 어울린다. 너무 예쁘다. 예쁘다. 약간 좀 그 뽀용한 딸기 우유빛. 예쁘다. 약간 베이스처럼 넓게 깔아주면 얼굴 하얘 보이는 느낌으로. 너무 예쁘다. 그래서 요거는 블러셔로 써주면 너무 예쁘다. 저는 우리 피디님이 알려준 제품을 가지고 왔는데 이게 가장 최근에 출시된 제품이라고 해가지고 갖고 왔거든요. 근데 요 끝에 있는 두 가지 컬러를 안에 기획 세트에 있는 제품이랑 교환할 수가 있대요. 웜톤이랑 무난하게 쓸 수 있는 컬러인 것 같고 요 끝에 있는 컬러 나스의 갈라코바스 갈라파고스. 아 갈라파고스 정정해주세요. 갈라파고스 느낌이어가지고 컬러 너무 예쁘다. 그쵸? 컬러 괜찮은 거 같죠? 되게 데일리하다. 그쵸? 보통 섀도우 팔레트 하면 6구 9구 생각하는데 맞아. 생각보다 잘 낸 거 같아요. 브러쉬도 있고 그쵸? 그 잠깐만 이건 찐이다. 이건 찐이다. 내 진심이 나왔다. 와 몇 개야. 근데 심지어 두 개도 버렸는데 여기 또 있어. 와. 자 이 정도면 인정이죠. 진짜 심지어 이 껍데기 봐. 더러운 거 봐. 아 이게 패턴이 아니었군요. 이게 패턴이 아니었다. 아 좀 패턴인 줄 알고. 인조 속눈썹 붙였을 때 서로 엮어주기 굉장히 괜찮아요. 이 브라운 컬러도 너무 브라운도 아니고 조금 다크 브라운이라서 컬러도 괜찮고 얘도 은근히 괜찮거든요. 샵에 갔는데 속눈썹을 붙여주고 난 다음에 속눈썹끼리 엮어줄 때 얘를 쓰더라고요. 그때 그 메이크업 샵 선생님 꿀팁으로 구매를 했는데 이게 마스카라 픽서여가지고 속눈썹 엮어줄 때도 괜찮고 베이스처럼 탄탄하게 잡아주기도 괜찮다 그래서 요거 두 개는 그냥 거의 죽을 때까지 맞아. 내가 80세 할미가 돼도 얘는 포기 못하겠다. 맞아요. 오 여기 또 있어. 오. 저도 그 화장을 할 때 뭐 예를 들어서 무인도에 가면 꼭 가져가야 될거 하면은 저는 뷰러랑 마스카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도 저는 컬픽스. 이게 왜 좋냐면 우리 그동안 마스크 착용을 하고 살았었잖아요. 그때 그 마스크 습기로 인해서 속눈썹 처지는 거 없고 장마철 처지는 거 없고 그래서 너무너무 잘 써가지고 이걸 쓰는데 제가 또 속눈썹 펌이랑 마스카라를 맨날 하다 보니까 이거 영양제. 네, 솔직히 매일은 못 발라줘요. 귀찮아서. 그런데 가끔씩 생각날 때마다 발라주는데요. 이게 좋은 점이 다른 브랜드들 같은 경우에는 마스카라 그 솔이랑 위에 이렇게 스펀지가 달려있잖아요. 저는 그 솔 부분은 거의 안 쓰거든요. 근데 이거 에뛰드 거 같은 경우에는 아예 이렇게 바디 전체가 다 솔로 되어 있어서 속눈썹 모금 바르기도 좋고 이렇게 눕혀가지고 그냥 결 방향대로 막 발라주기가 너무 좋고 또 언더도 슥슥슥슥 발라주는데 저는 여기 눈썹 끝에 털이 없거든요. 그래서 그냥 거기도 좀 영양 주고 싶어가지고 눈썹 털에도 살짝살짝 발라주고 있어요. 그리고 눈 시려움이 일단 제 눈 기준에서는 느껴보지 못했습니다. 이거 어때? 효과 괜찮아요? 네, 저는 속눈썹 되게 튼튼해요. 맨날 뷰러하고 마스카라 바르는데 속눈썹 꽤 저는 건강한 편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지금 속눈썹 붙인 거 아니죠? 가닥만 붙였고 나머지는 제 속눈썹이에요. 근데 길다. 진짜 풍성하다. 이런 약간 좀 영업당한 거 그러니까 저는 이거 가지고 왔거든요. 이것도 진짜 오랫동안 파는 건데 진짜 오랫동안 판다는 건 그만큼 많이 쓴다는 뜻이니까 근데 제가 이걸 왜 가지고 왔냐면 이게 브로우 카라거든요. 근데 그 중에서 4호 내추럴 브라운을 추천드리는 게 제가 최근에 탈색을 했어요. 근데 탈색을 하면서 눈썹도 탈색할까요? 라고 이제 헤어 해주시는 분한테 여쭤봤는데 눈썹은 탈색하면 관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저 약간 그런 샤머니즘에 되게 혹하거든요. 그래가지고 염색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눈썹은. 그래서 염색을 하고 색이 어차피 빠지니까 브로우 카라를 꼭 쓰는데 이게 제가 대학생 때부터 썼을 거예요, 아마. 맞아, 맞아. 오래됐어. 이게 진짜 오래됐는데 제가 눈썹이 되게 뭐가 굵은 편인데 그거를 진짜 사이사이를 다 얘가 비집고 들어와요. 진짜 예쁘게 염색을 싹 해주고 이 컬러 자체가 되게 밀키한 브라운 컬러여가지고 인상이 되게 부드러워요. 그리고 또 좋은 거는 그 브로우 마스카라 여러 개 써보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거 클렌징 할 때 필름처럼 떨어지는 거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저는 그걸 진짜 안 좋아해요. 근데 얘는 안 그래요. 아, 이거 왜 필름처럼 뚝뚝 떨어지는지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왜? 마스카라는 안 그러는데. 맞아요, 맞아요. 유독 근데 브로우 마스카라 중에 그런 게 많은데 이 친구는 클렌징 할 때도 너무 용이해가지고 이거 진짜 제가 오랫동안 쓰고 있어요. 이게 약간 영업당한다. 이거 너무 괜찮아. 아, 사는지도 모르겠어. 스며들고 있어 지금. 지금 좋죠. 관상이 바뀐다는 순간부터 지금 스며들었어. 완전 우리 그냥 샤머니즘 혹하잖아. 민속 토족신앙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 제가 종교는 없는데 샤머니즘 있거든요. 어떻게 해? 나 좀 저 살 것 같아. 이거 진짜 추천드립니다. 진짜? 네. 살아가지고 관상 바뀌지 않게. 네네. 관상은 안 바뀌는데 인상은 부드러워져요. 아, 인상은 부드러워져요. 네네. 제가 에뛰드에서 제일 넘버원으로 뽑는 제품이에요. 이게 그 헤어 팡팡인데 이게 예전에 그 마몽드 브랜드에서 출시가 된 걸로 많이들 아실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 이렇게 에뛰드에서 판매를 하고 있거든요. 저 잠깐 봐도 돼요? 똑같은 거 같은데? 네, 맞아요. 아리따움 진저슈가 라인이 에뛰드로 들어온 것처럼 이것도 에뛰드로 들어왔어요. 제가 이거 아까부터 바르고 싶었는데 보여드리려고 네. 오늘 제가 정수리 부분에 이걸 안 쓰고 왔거든요. 네. 살짝 여기 온라인 분들한테 좀 부끄럽지만 좀 정미마옷을 하자면 네, 제가 이게 앞머리 때문에 여기가 한가운데가 이렇게 황해요. 네. 그래서 여기를 항상 이거를 매일 바릅니다. 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예전에 기획세트로 증정을 했었던 브러쉬인데 혹시나 이게 기획세트로 판매를 안 한다고 하면 이렇게 밑에 스펀지가 있기는 해요. 근데 저는 브러쉬 사용을 하는 걸 좋아합니다. 이거 브러쉬 탐난다. 네, 이렇게 똑똑하고 심지어 여기 거울도 달려있거든요. 헤어라인 해주기 괜찮겠다. 네, 근데 저는 여기 이렇게 정수리. 오! 오! 근데 오. 이게 막 흡채나 뭐 무슨 오. 페인트 칠해놓은 것처럼 새까맣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우와! 진짜 자연스러워. 이렇게. 우와! 오, 진짜 자연스럽죠? 한 써봐도 돼요? 네! 제가 이제 직장에서 출근 루틴이 있어요. 아침에 출근하자마자 유니폼 갈아입고 헤어 에센스를 바르고 톡톡이를 바릅니다. 이건 맨날 발라야 돼요. 와, 진짜 자연스럽다 이거. 우와, 제가 천모 심었어. 아니 그리고 얼굴 여백이 확 줄어들었고 진짜 좋아요. 여기까지 오면 지금 1300 모야 지금. 알지 이거. 그거 단이 엄청 나가는 거 알지? 알지. 공 하나 더 붙는 거 알죠? 알지 알지. 제가 지금 1300 모 갔고요. 고객님 이제 1400 모 나왔습니다. 어때요? 대박이다. 좋아요. 진짜 잘 보여? 어떡해. 진짜 다르다. 우와. 어떡해. 어때요? 근데 여기도 이거 지금 라이브 아니죠? 심어야겠다. 너무 라이브 같아가지고. 근데 진짜 심어야겠다. 당장 구매할 거네. 신기하다. 우와. 근데 거울이 있어서 진짜 좋다. 네. 완전 강추. 여기도 좀 하시고. 네네네. 그래서 저는 이거 집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두 개 구매를 해가지고 쓰는데
정말 이거 없으면 안 돼요. 단종시키면 안 돼요. 이거 컬러 몇 개 나와요? 세 개. 세 개. 그래서 이거 하나랑 그다음에 브라운 계열 두 개. 올리브영 매장에 이거 DP 되어 있거든요. 아, 이거 올리브영에 있어요? 네. 그래서 아~ 매장 가서 꼭 테스트 해보시고 구매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끝나고 가자. 요즘에 미용으로 여기 삼각형만 찍어놔서 비싸거든요. 이거 진짜 만 원대. 만 원대. 네. 만 원대. 제가 이제 주변 지인들이 이걸 많이 해가지고 내가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데 공이 한 두 개가 더 붙어. 두 개 붙으면 안 되나? 아예 3,400 하더라고. 어, 맞아, 맞아. 그리고 또 에뛰드 하면은 쉐딩이잖아요. 그쵸, 이게 그쵸. 출시가 된 지 얼마 안 되기는 했는데 제가 또 코가 복코여가지고 이게 살짝 컴플렉스란 말이에요. 근데 코 수술은 돈이 많이 만 원대로 가성비 있게 이렇게 저는 콧볼을 주로 깎거든요. 얼굴 쉐딩은 솔직히 잘 안 하는 편인데 항상 코 쉐딩을 하고 나가는데 이렇게 뭐 촬영을 한다거나 오늘 좀 셀카 찍어야 되는 날이야 하면은 이거 쉐딩 스틱을 이용을 해가지고 콧대 그리고 콧볼을 열심히 깎아줍니다. 그래가지고 저처럼 좀 코에 컴플렉스 있으신 분들, 콧볼 없으신 분들은 파우더 타입의 쉐딩으로는 깎이지 않아요. 네, 축소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진한 쉐딩 스틱으로 깎고 그 위에 이제 파우더 타입으로 얹어주면은 그래도 어느 정도 살짝 콧볼 축소의 효과를 낼 수 있다. 네, 이렇게. 그래서 이거 완전 강력 추천 드리는 스틱입니다. 이제 블러셔로 한번 가볼게요. 사실 저도 블러셔를 막 많이 바르는 건 아닌데 가끔 이제 저도 촬영할 때 약간 색감 있는 거 하고 싶을 때 쓰긴 하거든요. 근데 이거 다들 아시죠? 저 고등학교 때부터 있어요. 그러니까요. 라떼 시절이잖아요. 이거 되게 완전 라떼지. 나 20살 때 처음 알바했었던 데가 에뛰드 매장이었거든요. 저 그때 그 어서오세요 공주님 하던 그 시절에 내가 이걸 팔았었어. 근데 이게 아직 있어요. 근데 이거 단종된 줄 알았어. 그러니까 저도 그랬는데 이게 아직 있더라고요. 저는 이거 샵에서는 많이 쓰는 거 봤는데 이게 아직 판매되고 있는 건 몰랐는데 진짜 판매를 하고 있더라고요. 근데 이제 그중에서 저와 같은 여름 쿨톤이신 분들에게 좀 추천을 하고 싶은 컬러가 이거는 그레이프루츠 젤리고 그 다음에 요거는 라벤더 레몬 마카롱 이렇게 두 가지인데 요거 그레이프루츠를 먼저 좀 보여드릴게요. 리본도 아직 그대로 이거 아직 있어. 이거 아직 대박. 있어. 이거는 완전 혈색 팡 터지게 해주는 그런 컬러고 이건 진짜 스테디한 거고 그 다음에 라벤더 레몬 마카롱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근데 이게 진짜 예쁘거든요. 오. 이게 살짝 탁 끼있는 라벤더 컬러인데 이거를 파우더랑 1대1로 이렇게 살짝 섞어가지고 발라주면 약간 뽀해지고 약간 톤업되면서 되게 예쁘게 나요. 이것도 안 좋아? 이거 진짜 추천드려요. 라벤더 레몬 마카롱 너무 예뻐요. 이거는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거죠?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핑크하이브 컬렉션이거든요. 이게 너무 흰기 낭낭한 그런 컬러가 아니고 이것도 좀 미지근한 근데 볼에 딱 얹었을 때 적당히 생기 있으면서 너무 그렇다고 채도가 낮아가지고 칙칙해 보이지 않는 그래서 오늘도 이 블러셔를 사용을 했는데 뭐 터리 오빠 말씀해주신 것처럼 이렇게 바르기 전에 먼저 파우더 팩트 살짝 깔아가지고 요철 일어나지 않게 쓱 잡고 그 다음에 그 위에 여기다 톡톡톡톡 얹어주거든요. 그래서 핑크 좋아하신다고 하면 이건 그냥 쟁이셔야 됩니다. 오, 저 네. 이따가 사진 하나 찍어볼게요. 네. 네. 이거 완전 추천. 다음은 립 가볼까요? 다들 또 립에 진심이죠? 그럼요. 두 맨날 영업 다녀가는 분과 또 에뛰드 새로운 분과 어떻게 나 립 지금 긴장하고 있어요. 자, 들어오세요 립. 오늘 근데 너무 립은 봄에 치우쳐서 가지고 오지는 않았거든요.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의 데일리템은 요거 픽싱 글로우 틴트의 1호 컬러거든요. 근데 이게 컬러가 엄청 진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약간 베이스처럼 깔아도 되고 거울 안 보고 그냥 휘뚜루마뚜루 바를 수 있는 컬러예요. 이쁘다. 네. 제가 또 말을 많이 하는 직업이다 보니까 립이 금방 날아가요. 그래가지고 거울 안 보고 빨리 이렇게 쓱쓱쓱쓱 바를 수 있는 립 컬러를 선호를 하는데 그럴 때 무난하게 쓰는 컬러가 바로 요거 이 컬러고요. 근데 제가 완전 글로우거든요. 근데 오늘 신상이랑 같이 소개를 해드리려고 요거 이제 픽싱 틴트 매트 버전도 가지고 와봤는데 신상인가요? 무게 신상입니다, 여러분. 요거 예전에 그 섀도우 팔레트 샀을 때 아마 에뛰드에서 립오일을 증정을 해준 적이 있을 거예요. 아, 근데 그게 이제 좀 전체 라인업이 돼가지고 새롭게 출시가 되었는데 이거 써보고 너무 좋다. 근데 이거를 어떻게 쓰냐면 저는 조금 이렇게 연한 컬러를 바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평상시에 이렇게 좀 보송한 거를 먼저 깔고 너무 그 유명하잖아요. 네. 너무 예쁘다. 어? 여쿨이 좋아하는 컬러인데? 제가 10년 짰어. 그래서 한번 갖고 와봤어요. 방금 지금 생태가 됐어요. 어, 10년 짰어요. 반짝반짝.
이런 식으로. 옷도 예쁘다. 오, 얘도 예쁘다. 어. 제가 매트립을 바르면 되게 얼굴 분위기가 확 바뀌거든요. 근데 그나마 쓸 수 있는 컬러감이 약 요 정도. 얼굴 하나, 네. 웜 하나 있네. 근데 여기서 입술 그래도 건조해지는 거 싫다 하면 요거 요번에 신상. 립 오일을 바르면 딱일 것 같아가지고 이렇게 영업을 하러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오일인데요. 끈적함 없고 진짜 촉촉하게 이렇게 윤기를 내주는 립 오일이 출시가 된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매트파 좋아하시는데 입술 요즘에 너무 건조하다 그러시는 분들은 이렇게 이 위에다가 립 오일만 덧발라주시면 기존에 쓰고 있는 매트립 잘 바르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가지고 와봤는데 5호하고 6호 두 가지를 가져왔거든요. 단독으로 하면은 발색이 하나도 안 돼요. 볼륨을 채워주는구나. 네. 거구나. 근데 이제 이거를 입술에 올리거나 이렇게 컬러랑 믹스를 해서 바르면 살짝 윤기 있는 정도로 바르시면 될 것 같아서 이거 진짜 너무 잘 만들었다 이번에 에뛰드가. 네, 그래서 이렇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갖고 왔어요. 픽싱 틴트 중에서 제가 진짜 좋아하는 게 있어요. 저는 소신발언하자면 픽싱 틴트가 진짜 안 맞는 사람이에요. 근데 제가 유일하게 쟁이는 컬러가 있었어요. 뭐예요? 근데 원래 이렇게 나왔었어요. 맞아. 에뛰드가 10년마다 신제품 나오는 거 아시죠? 근데 이게 BT12랑 같이 이제 콜라보한 제품인데 처음에는 여기 봐봐요. 맞아. 지금 이거는 한글로 써져 있죠? 응. 여기 봐봐요. 어머, 일본어로 써져 있죠? 일본어로 써져 있어. 이게 한국에서 팔다가 이제 이 컬렉션이 단종되고 일본에서만 파는 거였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이 컬러를 너무 좋아하는데 단종이 돼서 일본 아마존 직구를 합니다. 헐, 미쳤다. 이거 찐이다. 직구를 했는데 이게 웬걸? 온고잉으로 나왔어. 이 소사 어떡할 거야? 어떡해. 대박. 미쳤다. 그래서 지금 똑같은 컬러가 이렇게 세 개거든요. 대박. 그래서 이 컬러 이름이 뭐냐면 픽싱 틴트 중에 쿨핌 온탑이에요. 근데 진짜 이게 베이스로 깔기 너무 좋은 컬러예요. 당장 색 보여주세요. 진짜 와. 예뻐요. 아마존 직구에서 미쳤다. 내가 살다 일본 아마존 직구는 처음 해봤거든. 이거건 너무 예쁘죠. 이거보다 훨씬 더 커. 엄청 맑게 올라가네. 아, 이쁘긴 하다. 예뻐. 그래서 얘가 픽스가 딱 되기 전에 블렌딩 샤샤샤샥 해주고 오버립 하고 그 다음에 촉촉한 거 딱 깔아주면 너무 예뻐요. 진짜 예쁜데? 예쁘다. 이건 온고잉 될 만했어. 웜도 쓸 수 있을 것 같아. 충분히 있어요. 괜찮을 것 같아. 맞아요, 충분히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깔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촉촉한 거를 발라줍니다. 아까 여름님이 소개해주셨던 거 중에 디어달링 오일 틴트 이번에 새로 나온 거? 그 중에서 저는 오늘 바른 건데 이게 네온핑크거든요? 요거를 먼저 안쪽에 싹 발라줘요. 근데 이게 진짜 좋은 게 오일인데 오일 느낌 1도 없고 되게 잘 스며드는데 착색도 없어. 맞아. 이게 보면 되게 쨍해 보이잖아요? 네. 근데 딱 닦으면 착색이 없어. 그래서 거기 위에다가 한 번 더 픽싱 글로우 틴트를 발라줍니다. 이렇게 해주고 아 근데 또 막 말을 많이 하다 보면 너무 또 입이 막 쪼그라들 때가 있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요거를 또 한 번 더 중간에 요즘 또 신상을 네 요거를 또 요즘에 한 번 싹 깔아주면 요게 약간 탑코트 느낌으로 쓰기 되게 좋거든요. 이거는 색이 없어요. 색이 없고 그냥 이렇게 투명한 라벤더 빛인데 여기 펄만 콕콕 박혀 있어가지고 좀 입술 볼륨감 있게 보여주기 되게 좋아서 이것도 너무 잘 씁니다. 그럼 저 이제 진저슈가 좋아요. 이거 진저슈가 아마 모르시는 분들은 없으실 거예요. 근데 얘네 둘은 솔직히 데일리로 쓸 수 있는데 이 립 마스크가 호불호가 너무 갈리는 거예요. 근데 저도 뷰티즌 하기 전에 솔직히 아리따움 시절부터 쓰던 맞아. 건데 바르고 이 끈적임 뭐야?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렇게 약간 처박템이 됐었던 아이였는데 이번에 에뛰드를 뷰티즌을 하면서 다시 이렇게 먹은 거 쓰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용 방법을 제가 정확하게 터득한 이후부터 이거 없으면 겨울에 못 살아요. 파였는데요? 네. 근데 아랑님 이거 잘 써요? 아니요. 저도 사실 이거 잘 써요. 사실 내 취향은 아니었어요. 너무 꾸덕꾸덕하고 네. 저도 그랬어요. 찐득찐득해가지고 그래서 저처럼 지금 이렇게 꾸덕꾸덕한 거 싫다 이거 어떻게 닦아내냐 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사용방법을 알려드리려고 갖고 왔는데 일단 이거 제가 쿠팡에서 실리콘 팁이라고 검색을 하면은 나오는 거예요. 손으로 하면은 또 이 끈적임 없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이제 밤에 듬뿍 퍼가지고 이렇게 듬뿍 퍼서 입술 위에다가 이렇게 얹어줘요. 근데 정말 얹어줘야 돼. 얇게 펴바르면은 큰 효과는 없고요. 진짜 자기 전에 그래서 양치질 다 하고 침대 눕기 전에 이렇게 팩처럼 얹어놓고 엄청 많이 올리네요? 네. 그래서 이렇게 제가 파듯이 사용을 한 거예요. 이렇게 듬뿍 얹어준 다음에 아침에 일어나서 이걸 어떻게 닦냐면 아이 리무버 있잖아요. 아이 리무버로 한번 쓱 닦아주면 끝이에요.
아 휴지나 이렇게 그렇게 하면은 들러붙어요. 네, 그래서 맞아, 많은 맞아. 분들이 이거 사용감 별로라고 안 쓰시는 건데 아이 리무버, 뭐 클렌징 패드. 근데 저는 아이 리무버가 제일 깨끗했어요. 그래서 세수하기 전에, 양치하기 전에 꼭 미리 닦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예 화장실에다가 오일 리무버하고 손 둔 다음에 이제 자고 일어나서 이렇게 닦아내고 하면 진짜 맨질맨질. 아니 이거 GWP로 해줬으면 좋겠다. 이거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기획으로. 진짜 이거 완전 꿀조합이에요. 저 GWP 말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제가 촉촉립을 좋아하는데 립 마스크를 안 바르고 촉촉립을 바르면 오후에 그 각질 정리하느라 너무 바쁘거든요. 근데 꼭 전날에 이걸 발라주고 가면은 각질 들뜸 하나도 없고 하루 종일 촉촉해서 이 방법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가져왔어요. 칸에 또. 이거 다시 내가 꺼내야지. 네. 집에 있는 거 진짜 그냥 리무버로만 지우시면 돼요. 아이 리무버는 다들 집에 있으시잖아요. 네, 맞아요. 그렇게 닦아내시면 되고 근데 나는 그거 끈적이도 싫고 나는 각질이 심하지 않다라고 하신다면 요거 두 개 데일리로 쓰시면 되는데 이 립밤은 말 그대로 정말 데일리예요. 각질 케어보다는 그냥 촉촉한 그냥 보습 정리고요. 내가 두꺼운 각질층은 아니야. 근데 살짝 각질이 일어나 한다면 요거 에센셜 립밤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끈적임 단계가 이렇게 1, 2, 3단계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제가 깜빡하고 어제 이걸 못하고 잔 거예요. 그래서 갑작스럽게 메이크업 하기 전에 이거를 먼저 입술에 이렇게 발라놓고 하면은 응급 처방용으로 쓰기 좋고요. 나 각질층 너무 두꺼워. 그리고 입술 찢어질 듯이 그 건조해 하시는 분들은 이거 제발 무조건 사주세요. 써보겠습니다. 네, 저도 써볼게요. 너무 힘드시, 사게 다시 집에 가서 써볼게요. 좋아요, 좋아요. 네. 자, 우리 여기까지 지금 에뛰드 제품들 잘 쓰던 것들 서로 카테고리별로 영업을 해봤는데 이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또 잘 쓴다 하는 제품들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 또 여기 위에다가 띄워놓을게요. 여름님 채널이랑 서울이님 채널 채널 띄워놓을 테니까 서리님 채널, 여름님 채널 많이 놀러가주시고 저희 또 다음에 또 만나도록 해요. 좋아요. 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에뛰드 하는 하루 되세요. 안녕. 안녕. 하나 둘 셋. 그렇지. 네.